안녕하세요. 막대 먹은 식물 집사입니다. 우리 집 정원사 회색 고양이가 Welcome to my little garden. 저희 작은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환영 인사를 보내고 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 180 5번째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식물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식구들이 늘어났어요. 무려 식물이 다섯 가지나 늘어났는데요. 190번째까지 되겠죠? 200번째까지는 안 늘리려고 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여기 작은 엄지손톱만한 아단손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구멍이? 네. 신엽은, 첫잎은 무늬가 별로 발현되진 않았지만 두 번째는 무늬도 발현되고 그리고 구멍도 뚫려 있는데 약간 빛이 좀 바래긴 했어요. 잎 끝에 이 친구도 작지만 무늬 아단손이고요. 181번째 친구. 그리고 이 친구는 필로덴드론 파라소이 아니 필로덴드론 파라이소 베르디라는 친구예요. 제가 민트 종류를 갖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거의 민트에 가깝죠? 무늬가 아주 아름다운 친구예요. 187번째 친구고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필로덴드론 버랄막스 바리에 같아요. 이 친구도 굉장히 무늬들이 다양하죠? 이렇게 고스트도 있고 잎 끝에 한쪽 면에만 무늬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산반 무늬들도 있고, 굉장히 무늬가 다양한 이 풍성한 친구도 데려왔어요. 필로덴드론 버랄막스 바리에가타. 많이 익숙한 친구긴 하죠? 이 친구가 188번째 친구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189번째 친구인데 여러분 아시죠? 에피플레넘 피나텀 바리에 같아요. 제가 요 친구들을 다 잘라서 뿌리를 내려서 많은 분들에게 나눔도 하고 분양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 100 89번째 에피플레넘 피나톰 바리에가타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늬 있는 알로카시아인데요. 이 친구는 알로카시아 아마조니카 폴리라고 하고요. 아마조니카 폴리 아프리카 가면이라고도 하고 거북 알로카시아라고도 하는데 제가 하나를 완전히 녹였어요. 완전히 녹이고 잎은 없어지고 뿌리는 좀 남아있는데 살려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커다란 개체를 만나게 돼서 아낌없이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가 190번째 친구예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은 입이 큰 친구들도 그렇고 작은 친구들도 그렇고 입 샤워를 해서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입 샤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싱크대에서 만나게 됐어요. 한번 같이 입 샤워를 한번 해볼까요? 충분히 잎에 앞면과 뒷면을 충분히 샤워를 해줘야 돼요. 먼지들도 있고 벌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집에 와서 적응을 해야 하니까 깨끗이 목욕하고 그리고 소독도 좀 해줘야 될 거고요. 입 뒷면에 벌레들이 많더라고요. 물살이 너무 세면 줄기가 꺾일 수 있으니까 조금 낮춰볼게요. 낮춰서 충분히 하고, 아, 참. 입 샤워를 하다 보면 여기 화분 안에 있는 흙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싱크대 배수구 걸음망을 이용했어요. 싱크대 배수구 걸음망은 다이소에서도 팔고 DC마트 같은 데서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망으로 돼 있어서 씌워주고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알로카시아 종류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알로카시아 종류들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데려와 볼게요. 알로카시아 종류 여기 이 친구가 알로카시아 오도라죠. 흔히 볼수 있는 알로카시아고요. 이렇게 뿌리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중간에 싹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같은 나무의 친구인데 중간이 물러져서 제가 이렇게 잘라놨더니, 잘라서 물속에 담궈놨더니 이렇게 풍성한 잎을 내주었어요. 알로카시아 오도라라는 친구죠. 잎이 시들시들한 친구들은 좀 잘라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알로카시아 중에 이 친구는 실버 드래곤이에요. 알로카시아 실버 드래곤이고요. 실버 드래곤은 박인다 중에서 가장 작은 품종으로 한 50c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친구들은 1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생장하지 않고 휴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15도 이상을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알로카시아는 잎 모양이 코끼리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끼리 귀라고도 부르고 또 품종은 한 90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거북 알로카시아 마리에 같아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죠? 작지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잎이 조금 말랐어요. 습도를 좀더 유지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알로카시아 친구들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자라고 또그 옥산산 칼슘이라는 결정으로 인한 그 독성 때문에 입, 혀, 목구멍을 마치 작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구내염, 구토, 설사, 메스꺼움, 피부 발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알려주고요. 가끔 알로카시아나 몬스테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잎에서. 그거는 잎의 형상이라고 해서 그 방울져 내리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고 그이 물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알로카시아 같은 친구들은 만질 때 제가 그 가끔 분갈이 할때 보면 손이 맨손으로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손이 아른아른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구를 뺄 때나 그럴 때도 알로카시아를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나 애완견, 애묘들, 그 반려동물들도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잎 샤워도 하고, 잠시만요. 이 친구들도 다시 다잎 샤워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스피드를 낮춰서 샤워를 해주고, 물이 빠질 수 있게 올려놓을 거예요. 어디에 놓을까? 이쪽으로 놔야겠어요. 놓고, 이 친구는, 잠시만요. 분물 좀 해줘야 되겠어. 바로 안 해주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거북 알로카시아 바리에 같아. 항상 습도를 유지해줘야 될것 같아요. 위에도 습도를 유지해주고, 물 주실 때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화분에서 물줄때 흙이 흘러나가는 거를 원치 않으신다면 화분을 좀더 깊이 해주시면 더 좋죠. 그리고 알로카시아 잎이 누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건조하거나 분갈이 할 때가 다 되거나 혹은 비료가 부족하거나 또 저온일 때도 잎이 누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가위를 가져왔는데 소독을 해야겠죠?
모바일을 소독해주고 보이시려나? 이렇게 누렇게 된 잎은 잘라낼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잎이라 하얗지는 걸 거예요. 누렇게 되는 원인이 건조하거나 혹은 오래돼서 하엽이 지게 되거나 아니면 비료가 부족하거나. 이 화분도 꽤 오래된 화분인데 여기 보시면 요 애기 잎이 보이시나요? 애기 잎이 화분 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서 뾰족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는 아직 여리여리하죠? 여리여리한 친구고 여기 보면 말라있는 이 잎은 제가 자를 거예요. 내려놓고 잘라볼게요. 말라버린 잎들은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 친구들도 이 끝이 좀 말랐죠? 과일을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고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주고 이건 무슨 가오리연 같아. 그죠? 가오리연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옆으로 이제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화분이 작아서 그런지 이제 새로운 개체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친구도 옆으로 해주고. 제가 처음에 데려온 친구가 이 알로카시아 중에 몽둥이 알로카시아였어요. 이렇게 뭐죠? 줄기가 알로카시아 오도란데 보시면 이거는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안이 좁아요. 물꽂이로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었는데 이제는 이곳을 탈출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광장 카페에서 파파야 슬러시? 슬러시를 만들 때 사용하던 통인데 주고요. 상태를 한번 볼까요? 짜잔. 와우. 뿌리가 너무 예쁘죠?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 잎이 아주 싱싱하게 자랐고요. 여기 보시면 또 싹이 나오고 있죠? 옆에 다른데 여기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초록이 두 군데나 보이죠? 위아래 옆에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몽둥이를 넣어놨던 친구가 뿌리가 아주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 친구도 샤워를